Times. 네, 계속해서 57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즈 3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네. 이게 한 줄평은 뭘 줘? 한 줄평을 이제 진짜 줄 게 없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저는 57 스트라토캐스터. 여기까지 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제가 57 스트라토캐스터 할 테니까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이렇게 바꿔서?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주평에 그걸로 정하도록 할게요. 네, 그걸 바꿔서 해야 좀. 네, 이제는 이런 뻔뻔함까지 네. 저희가 갖추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여, 뭐, 이것이 시청자들과 함께 저 뭐랄까 입장을 바꿔서 그쵸? 똑같을 겁니다. 아, 선생님이 네, 이 리뷰어의 이제 짬을 또 이런 데서 보여주시네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한 두 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그렇죠, 했던 그렇죠. 거 다 예.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이제? 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네. 일주일에 한 명만 생각해 오는 거야. 그게 뭐야? 바꾸시니까. 야, 야 이런 방법이. 야, 그 지금 앞으로 15년은 더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랠릭을 했잖아요. 전임의 랠릭을. 이번 시간에는 그냥 랠릭인데 이게 랠릭이 당연히 좀 더 들어간 것도 있지만 다른 스펙 차이도 좀 있습니다. 오.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감될 만한 걸로 말씀드리면은 오프셋심으로 이제 바디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오호. 그리고 리프트손 메이플렉입니다. 그럼 한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리프트손에다가 네. 그리고 픽업도 다르고요. 네, 그럼 스펙 한번 볼게요. 네. 755만원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니까 다른 차이가 있었던 네. 거죠. 네,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22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80mm고요. 바디가 투피스 오프셋 심 엘더 랠릭 락커 피니시입니다. 그리고 리프트손 쿼터손 아니고 리프트손. 아, 그러네요. 네, 나뭇결이. 그렇습니다. 네. 리프트손 메이플렉 57 스타일 소프트 V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본넛의 메이플 통내기죠. 통내기죠. 지판 241mm, 지판 공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우 톨 6105 프렛이고요. 핸드와운드 FAT50s 세트였잖아요, 지난 네. 시간이. 이번에는 FAT50s는 미드레만 사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57 스트랫, 브릿지에는 텍사스 스페셜입니다. 3개가 다... 다 달라요, 네. 네. 요 조합으로 종종 쓰이죠, 요새. 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커스텀샷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디 써있지라는 뭐 알 수가 없으니. 맞아요. 다 똑같이 생겼죠, 뭐. 네, 컬러는 피스타리드하고 비슷하죠? 에이지드 타이티한 코랄입니다. 타이티한, 산호색. 타이티한 코랄.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보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갈수록 좋아져.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분에. 미들. 야, 저 2단에서 진짜 땀이 삐질삐질나게 전력을 다해서 치고 있는데 네. 뭐 솜사탕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굿. 아유, 좋다, 좋지. 자, 마샬로 바꿨고요.
준앰프에다 껴도 참 다 좋네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텍사스 스페셜인데요. 네. 좋습니다. 와, 이단. 와, 민우 씨가 좋아하는 4단으로. 짝짝 달라붙는다. 네. 좋네요. 마샬 게임. 확실히 텍사스 스페셜의 후끈한 그런 네. 느낌 잘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Yes. 마셔! 아이고 잘났다. 네 좋습니다. 뭐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소리라 네. 더 할 말이 없는 그런 네. 기타였습니다.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57 스트라토캐스터.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스트라토캐스터다. 네 점점 뻔뻔해지고 네, 있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줄 게 없습니다. 네 스쿼드 네.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2점. 평균은 82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스쿼드도 하지 말자. 스쿼드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81.5 아니면 82 뭐 이렇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57 이제 또
두 개를 연속으로 하면서 네. 5-7은 역시 5-7이다 아, 이런 생각이 또 네. 들었고요. 다음 시간 5-6입니다 5-6은 가격이 좀 비싸요. 800만원대입니다 네, 800만원대 조금 비싼 5-6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샵 5-7A 5-6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